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가을이 돼서 참 책을 읽기에 네. 좋은 계절입니다. 또 사색을 하기에도 좋은 계절인데 요즘에는 책을 읽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휴대폰, 스마트폰과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책을 읽는 분들 보면 네. 오히려 좀 신선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 맞아요. 진짜 스마트폰 보면 눈도 너무 아프고 막 시간이 훅 가고 정말 눈이 너무 네. 아픈데 남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책을 읽으면 뭔가 가슴에 네. 많이 남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오늘 모실 분은 이 책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을 하고요. 또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책을 아주 좋아하는 개그맨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최형만 집사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형만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거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도 뭐 오랜만이고요. 네. 뭐 방송도 오랜만이고 또 기독교 TV 방송도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반가우실 네. 것 같은데 네. 인사말 한마디 하실까요? 네. 먼저 뭐 반갑습니다. 이 방송을 즐겨보시는 많은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철학에 관한 강의를 또 하고 인문학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교인인 거를 잘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네, 모태신앙이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 방송 보시면서 어리둥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모습에 딱 나오니까 이게 기독교 방송인지 아니면 불교 방송인지 이렇게 또 헷갈리는 분들이 계셔서 네, 이거는 CGNTV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높이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개그가 재밌네요. 그래요? 그 개그도. 아, 네. 근데 혹시 네.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혹시 불교 신자가 아닌가 하고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실례인데요. 네.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밝히지 못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실 때 네. 불교 방송에 진짜 섭외가 왔어요. 라디오. 예, 108번내 가요제라는 게 있는데 네네. 거기서 섭외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을 팔고 가서 방송하긴 좀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똑같죠. 네. 의외네요. 그러셨나요? 그럼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몰랐어요. 그리고. 아쉽네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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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북새통이라는 책으로 네. 소통을 하신다고요.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제 북새통 그래서 제목을요. 네. 북으로 이제 세상과 통하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살아온 인생을 제가 읽은 책들의 내용 구절과 함께 네네. 독서 고백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제 얘기가 좀 들어있고요. 저도 간증도 있고 삶의 얘기도 들어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마다 저를 살렸던 책들을 녹아내서 책을 한 편으로 만들었죠. 네. 어떻게 반응이 괜찮았습니까? 지금 한 3세, 4세 찍었어요. 네. 예. 주로 이제 서점에서 팔리기보다는 개인의 강요에 의해서 네, 팔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뭐 대단하신 거죠. 그래도 3세, 4세까지. 네, 많은 분들이 예. 좀 도와주셔가지고 또 재밌다고 그래요. 네, 네, 네 그렇군요. 최형만 집사님의 인생 사전을 보니까 도서관이 역시 네. 첫 번째 단어가 됐는데 네. 도서관을 뭐 매일 출근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특별히 독서를 좋아하시든가 독서를 네.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전에는 이제 개그맨들이 책을 읽어야 된다. 네네. 또 이제 아이디어의 근간은 이제 책으로부터 그렇죠. 나온다. 그런 네. 말씀을 이제 귀에 계속 못이 박히도록 저희가 들어왔는데 그 사실은 그 실행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저희 선배님하고 지방에 공연을 갔다가 그 선배님이 이제 MBC의 무명이었어요.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였는데 그날 행사가 끝나고 저녁에 이제 숙소에 들어왔는데 약주를 좀 많이 하셨어요. 예. 그때만 해도 이제 가정에 좀 위기도 좀 있었고 벌이도 시원치 않으니까 저한테 이제 술을 한 잔 먹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놔버리고 싶다. 네네. 네. 이렇게 살아서 무슨 나에게 득이 있지. 하나도 기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형님 그러시면 안 된다. 이럴수록에 형님이 치고 올라가시고 우리 후배들도 그걸 배워서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일 있고 15일 만에 네, 생을 그분이 막아내셨어요. 아, 실질적으로. 어머. 그때 이제 상가집 갔다 오고 충격을 받았죠. 그러다가 그때 이제 불면증에 막 그분 생각으로 잠을 못 잤어요. 네. 그러다가 뭘 잡을까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뭔가 계기가 필요하다 해서 도서관을 가기 시작했죠. 이제 아침에 가서 이제 책을 읽고요. 거기서 이제 도시락 까먹고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제가 뭘 해도 됐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을 갔다가 처음에는 도서관에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읽어왔던 문학 전집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읽기 시작했죠. 근데 그 도서관에 지나고 보니까 그 도서관이 결국은 마술관이 된 거예요. 내 삶을 조금씩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치유도 조금 되고 그때 이제 심리학 책도 좀 많이 보게 됐고요. 남의 상처. 네. 또 뭐 거울 아이라든가 뭐 이런 심리학 용어들도 익숙하게 공부를 하게 되죠. 와, 그래도 또 그렇게 힘든 순간에 도서관을 찾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뭐. 네, 네,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거기서 정말 다양한 책들을 읽으셨겠네요. 네, 많은 책을 읽었어요. 네. 근데 지금 좀 후회하는 건 하나 있어요. 네, 뭐예요? 그때 성경을 좀 깊게 읽었으면 네.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개그맨들 중에는 네. 그 멘트 던지는 게 그렇죠. 놀라울 정도의 수준 있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책을 맞습니다. 많이 읽는 네. 그 분위기가 있는가 본데 네. 어떤 분들이 책을 이렇게 많이 읽습니까? 일단 저희 선배님 가운데 전유성 선배님이 좀 많이 읽으시고요. 네, 다독가이시고 또 빨리도 읽으시고 속독가시고 아주 책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뛰어나시고요. 그다음에 정재환 씨 같은 경우는 책을 좋아해서 네네. 책을 통해서 지금 이제 삶을 살고 계셔요. 예, 그래서 지금 성균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네네. 책을 다 좋아하시는데 제가 신앙서적을 갖다 드렸는데 그래서 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말 연구하셨죠? 네, 지금 우리말 연구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말이 자꾸 잘못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를 네.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예, 한글의 박사 학위까지 받으셨어요. 네, 받으셨어요. 그렇죠? 한글의 우수성 뭐 이런 거 하고 요즘은 또 영어도 공부하셔가지고요. 예.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영어까지 배우시고. 근데 개그맨들이 사실은 방송에서 개그를 좀 많이 하고 좀 우리에게 웃음을 줘야 되는데 네. 공부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되죠? 방송을 자꾸 하셔서 우리가 자꾸 만나야 되는데. 네, 그 지금 제 또래가 제가 이제 뭐 지천명의 나이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지천명이에요. 왜냐하면 1000명을 아는 나이가 되는데 저는 천한 것들을 그만두는 나이가 이제 지천명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저만의 해석인데 방송을 해야 되는데 연륜과 함께 사회가 가야 되는데 단절이 됐죠. 저희들이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인생에 대한 희노애락을 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아픔도 알고. 그다음에 이제 성숙의 길로 접어들어서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그 단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말초적이고 원초적이고 소위 얘기하는 메시지보다는 마사지에 가까운 예, 그때 그냥 필요한 것들만 남발이 되고 있죠. 그런 거는 코미디 발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아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 그 시청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그 코미디 하는 분들 뭐 스탠딩 개그든 코미디든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하죠. 그렇죠. 네. 오히려 젊은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반대예요. 네, 반대예요. 나이가 들면 무대 뒤로 내려가 무대 밖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거는 개그맨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들의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광고 시장 그것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광고 소비를 많이 유도하는 쪽이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 위주로 방송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개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막 코너가 많으니까 그 중에 한 코너 이렇게 연륜 있는 선배들이 이렇게 꾸며주시면 너무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서른도시가 10대 가수 나오는 데 가서 과연 공연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죠. 지금 그런 그 코미디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포기한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게 하늘빛 향기가 연애가 중계가 됐는데 뭐, 어쨌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저희 어머님이 이제 평소에 기도를 하신 게 방송을 보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는데 아유 제가 저 자리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TV에 나와서 자기 명예를 높이고 돈을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저기서 저거를 하고 있느냐. 아, 그럼 예. 어머님의 꿈은 아드님이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네.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죠. 네, 그렇군요. 네. 제가 경제적인 원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또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그맨이라는 명예직을 택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또. 네. 그래요. 네. 오늘 뭐 최형만 집사님 모셨으니까 네. 그러면. 코미디 얘기는 이제 이쯤 하기로 하고 네. 책 얘기, 네. 신앙 네. 얘기 좀 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좋죠. 네. 네. 그 가져온 책은 뭐예요? 네. 네, 이 책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뷰에서 묻습니다. 책 집에 얼마나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하수죠. 또 책은 얼마나 읽습니까? 이것도 하수죠. 한 권을 읽은 것도 제대로 읽으면 삶이 그렇죠. 변화되는 거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분이 이제 그 최근에 그 기독교 글쓰기 하시는 분인데 박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네, 그분의 글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책을 읽는 것은 수많은 낙엽을 모으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중에 불 붙이는 것은 단 하나의 낙엽이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단 한 권의 책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아, 물론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저도 뭐 단 하나의 책은 아닙니다만 네. 이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 교회를 다녔죠. 네, 여기 이제 CGN에도 방송이 나오는데 이재철 목사님의 책입니다. 아, 네. 사랑의 초대라는 책인데 이게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하객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로 드렸던 책이에요. 아, 네. 네, 그 하객 여러분들 가운데는 믿는 자들도 있고 또 불신자들도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이제 선물을 했는데 이 책은 통찰이 들어 있습니다. 네. 예, 복음이 오히려 가려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읽다 보면 아 그러네.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책이죠. 네네. 그래서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읽으시고 부분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으셨는지도 네 궁금해요. 이제 중간 정도에 이제 이런 글이 나와요.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아파트에. 근데 이제 그 쥐가 굉장히 많았대요. 네, 그래서 하수도에 이렇게 막 쥐가 막 통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그래서 왜 이렇게 쥐가 많나 해가지고 이제 쥐를 잡으려고 쥐 덫을 놓은 거예요. 덫을 놨는데 잡히지가 않잖아요. 근데 다음날 이재철 목사님이 딱 아침에 가보니까 신문지 위에다가 먹잇감을 놓고 네. 쥐덫을 거기다 발라놨는데 쥐가 거기에 덫에 딱 걸렸는데 네. 앞에 있는 먹이를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먹이만 먹더래. 그 모습을 여기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무릎을 쳤죠. 지금 내 모습이구나.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은 지금 뒤로 하고 그냥 여기 단순한 먹잇감에 그냥 떡에만 취해서 당장 오늘 하루 즐겁고 기쁜 그거에만 취해 있거나 쥐의 신세가 그건 나의 신세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또 들어있죠. 그래서 기억에 남아서 오늘 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그 책을 그 선물로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이제 이 책 그 제가 줬던 친구 후배가 하나 있어요. 예. 후배 고명환이라는 개그맨. 네네네. 고명환 씨. 네, 고명환 씨. 저 지금 작품 같이 네, 같이 하시잖아요. 예. 그때 이제 사랑의 초대 이 책하고 한 두 권을 제가 그 비전의 사람인가 고명환 씨한테 선물을 했다가 네. 그 친구가 1년 있다가 전화 왔어요. 형님이 주신 책 놓고 있다가 잠이 안 와서 우연히 들쳤다가 복음을 발견하고 제가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교회 나가서 그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교회 그때 교회 안 갔어 봐요. 네. 결혼 못 하고 지금. 아 명환 씨도 책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네, 많이 읽으시죠.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요즘에 정말 스마트폰들 많이 보죠. 네네. 정말 길거리 가는 사람 10명 중에 8명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몸에도 이 목에도 그렇죠. 이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근데 뭐 우리 최 집사님은 이 책의 힘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책의 위력을. 우리도 강석우 형님께서도 뭐 평소에 이렇게 진지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제가 볼 땐 지력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제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 이제 북새통 안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핸드폰과 사람의 머리가 붙어 있는 샴 쌍둥이다. 왜냐면 이게 붙어 있어요.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거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한테 미국에서 실험을 했다고 그러죠. 아이한테 핸드폰에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순간 아이는 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없어요. 거기에만 네네. 몰입도가 돼요. 그렇죠. 그때 뇌파는 거의 정지입니다. 생각이 주입되지 않아요. 그런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뭐 도박, 게임 이런 거에 중독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죠. 그래서 3세 이전에 절대로 핸드폰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신에 책을 줘라. 아이들이 그림이 있든 글자가 있든 스스로 깨닫는 그게 이제 책이죠. 네. 그래서 저는 책을 잡았는데 예, 사실은 이게 뭐 큰 돈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참 많은 지침을 줬고 나침반 같은 역할을 했죠. 그렇죠. 네. 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네. 그 휴대폰, 스마트폰을 놓게 하는 것이 근데 뭐 최형만 책을 좋아하셔서 알겠지만 그 개그맨 선배님도 책을 권한 게 그런 걸 거예요. 이 책이라는 게 활자보다 보면 상상력이 생기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유성 선배님이 그때 이제 책을 몇 권 선물했는데 읽을 수 있는 놈한테만 준다고 그러죠. 네네. 네, 심영래 씨는 한 권도 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 읽은 사람한테는 안 줘요. 아, 네. 누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저도 많이 받았고 최양락 씨도 좀 받은 거 같고. 최양락 씨도. 네, 어명수 형님 많이 읽으시고. 네네. 어명수 씨 많이 읽고 같아요. 제가 이제 아침 프로 이렇게 보다 보면 참 한탄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연예인들 집들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집에 가면 뭐 모자를 사왔다, 뭐 세계적인 어딜 가서 양주를 모집하고. 커피가 잔뜩 있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선글라스가 막 수백 개 있는데 어느 한 집도 책이 없어요? 자기의 영혼을 다루는 책이 하나. 그럼 저는 딱 보고 내공을 딱 보지. 그냥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재주로 자기가 먹고 사는 건 기술적 인간이에요. 왜냐면 자기 기술을 먹고 사니까. 네. 근데 그걸 남과 교류하고 의식을 전달한다. 그건 예술적 인간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예술로 나갈 때 그게 가치가 승화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세계관이 바뀌는 건데 아무도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상과 교회가 이제 지금은 분리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문제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언어예요. 언어의 영성이 들어있는데 이 언어의 영성을 자꾸 낮은 대로 먹고 싸고 뭐 이런 쪽으로 300단어 안에 가지고만 쓰면은요 사람의 의식은 짐승과 똑같습니다. 의식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결국 언어를 지배하는 건데 그래서 고유한 언어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경건이라든가 거룩이라든가 하나님의 의라든가 축복이라든가, 축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재정립해서 새로운 언어로 다 태어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오고 그들이 개혁이 되고 또 다시금 살 수 있습니다. 네네. 맨날 먹고 마시는 거로만 초점을 맞추면요. 실제적으로요. 네. 실제적으로 한 문장, 그러니까 책으로 얘기했을 때 뭐 한 4줄, 5줄 정도 되는 문장을 한 번에 말하는 젊은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말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짧아지고요. 단어가 짧아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지금 대학원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험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그건 몰라요. 그냥 외웁니다. 네. 그냥 외워놓고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개탄스럽죠.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제가 여기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장석주라는 시인이 이런 글을 썼는데 대추 한 알. 거기에 보면 대추 한 알이 저렇게 그냥 붉어진 게 아니래요. 그렇죠. 그 안에는 태풍 몇 개, 벼락 몇 개.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맞아요. 그 대추 한 알이. 사람이 여기 왔다는 건 제가 태풍 뭐 한두 번 맞았겠어요. 지진 안 맞았겠어요? 각고의 노력, 좌절, 슬픔, 그다음에 낮은 자존감 이런 게 다 온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서서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귀한 시간인 거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사람이 참 귀한 존재입니다. 네, 귀한. 우리가 게스트가 뭐 매주 나오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최형만 씨가 너무 귀하게 보여서. 그렇죠. 네. 대추하려고 해요? 이거 때리면 빨간색으로. 아니 근데 지금 머리 이렇게 하시니까 예전에 그 도올 김용욱 선생님 성대묘사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성대묘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패러디에서 강의하시는 내용도 보면 굉장히 진짜 공부 많이 하신 그렇죠. 분이라는 티가 나요. 그분에게 이제 누를 끼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탈모가 시작됐어요. 네, 탈모가 시작되다가 아유 머리를 짧게 깎다 보니까 자꾸 머리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밀어버리던데 그때 캐릭터가 김영옥 선생님 이제 방송을 그 전에 이제 좀 학문을 좀 쉬실 때 안식년을 맺고 이제 돌아오셔서 강의한 게. 도올의 이제 노자 강의였어요. 그래서 EBS에서 그걸 보다가 저걸 벤치마킹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신상훈 작가라는 분이 전화해가지고 거기 가서 하게 됐죠. 근데 그 조금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원래 딴 데 가면은 돈을 받거나 아니면 뭐 상품을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칠판을 준비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부연 작가라고 있어요. 뭐만 얘기하면 자꾸 부연 설명해. 그래서 이름이 김부연인데 어쨌든 칠판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제 믿음의 분량만큼 가져왔습니다. 그러시고만.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사람은 둘이지만 둘이 한 몸이 돼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이 CGN이라는 게 있어요. CGN. 이 CGN은 뭐냐? 여러분들 이제는 탤런트가 MC 보는 시대가 되면 안 된다. 여기 다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는 개그맨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해요. 아. 네. 이런 뜻이 여기. 그리고 이제 하늘빛, 그다음에 향기가 있어요. 예? 하늘빛, 향기. 예, 이걸 말하면 성경 전체 다 들어와 있다. 하늘!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 이거 뭐예요? 창세기. 빛이라는 게 뭐야? 요한복음. 내가 빛으로 왔어. 향기는 뭐예요? 고린도 전서의 향기를 얘기하는 거야. 아, 후서이라고, 후서. 이것만 봐도 성경 한 편이 다 들어있다. 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강석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풀겠다. 강석우.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강석우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난 아들이냐. 강석우, 성, 돌석자에다가 비우자. 원래 한자는 아니. 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풀었어요. 이 돌의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 네. 우라고 하는 것은 비. 성령의 단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강석의 이름. 네. 강한 아이, 성령, 고맙습니다. 강한 바람. 예? 강석. 그러면 유선은 뭐냐? 유선. 윤유선. 지금은 시대가 무선 시대. 근데 유선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유선이라는 건 딴 뜻이 아니야. 유, 너는 선하다 이 말이야. 너는 선하다. 네가 선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 방송의 MC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강의 끝.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아침에 오다가 생각한 건데. 잘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아니 그 우리 대배우께서 잘하셨어요. 그러는데 너무 영원히 네. 느껴진다. 이거. 왜냐면 개그 프로그램 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웃질 않아요. 그냥 이게 지금 뭐지? 저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벌써 막 웃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많은 네. 분들이. 리액션이 너무 좋으니까. 예.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CGNTV에서도 네. 코미디를 할 필요가 있다니까. 제가 그렇게 우리 김부연 작가님한테 그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고급 코미디를 푸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이 원형 놓고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딱 설명을 몰면 좋아요. 그 김영옥 교수님의 그 흉내 성대모사 참 재밌었고 네. 그다음에 또 최형만 씨가 기억이 나는 게 그 또 랄랄라 네. 랄랄라 선생님이죠. 선생님 입시하고 그것도 너무 좀 재밌어요. 아이디어도 좋고. 네, 그때는 이제 뭐 버스 안에서 이제 그 개그맨이 야유회 가는데 네네. 4시간 동안 지루하잖아. 네. 마이크 하나 돌려주면서 다 웃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야, 웃겨. 안 하면 탈락이에요. 선배들이 웃기면 또 용돈을 줘요. 그때 제가 개그맨을 웃기는 개그맨이었어요. 별명이. 네. 네. 방송에만 들어가면 울렁증. 왜냐면 너무 기대를 많이 하니까 네. 저는 막 무조건 나가면 웃긴다. 근데 이제 방송에 나오면 울렁증. 비방으로는 최고예요. 그래서 네. 대기실의 스타였는데 사석에서 예, 사석에서. 그런데 그때 이제 마이크를 잡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이제 자, 여러분들 추억의 시간으로 보낸다. 그래서 이제 시한수를 읊었죠. 네. 나보기가 역겨워 밑줄 쫙 네이머로 공략. 좋습니다. 나보기 이러면서 이제 시를 김서월 자, 원래 본병 뭐 김정식 밥풀떼기 뭐 이러면서 이제 밑줄 쫙 네이머로 공략. 자, 이것은 98년 이후로 한 번 더 시험에 안 나왔다. 네. 공부하지 마. 뭐 이러면서 이제 했던 것들이 네. 선배들이 재밌다 해서 담당 PD한테 얘기해서 네.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이야. 성경을 네. 성경의 해석을 맞아. 좀 알기 쉽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코미디 개그로 푸는 방법은 없나? 또 경험치 못하면 얘기할까 누가? 그 예를 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지식의 전달 수준이 아니라 예. 영적인 통찰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들에게 그런 거를 교육을 해야죠. 왜냐하면 성경이 위대한 책이고 네. 가장 중요한 책이고 생명과도 같다고 분명히 네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언어에 대해서 뛰어난 능력이 없지만 저는 한자 성경을 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국한문 혼용체를 읽는데 한자에는 깊은 뜻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설명하기가 너무 좋아요. 한자 성경이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아주 아까 강석우 형님 사실은 좋게 풀어서 네네. 다행이지만은 오늘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전서의 성경전서라고 할 때 오늘날에는 성스러운 성자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오늘날에는 이 성자를 썼어요. 이를 성자. 네. 그다음에 저는 온전전자를 써야 되는데 돈전자를 썼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시대의 성경은 이 성공과 돈에 관한 그런 오늘날의 성경이 왜곡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네, 아, 그럼요. 그 해학을 통해서 좀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신자들한테 네. 경각심을 익혀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배설물이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학문,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다 하는 것은 이제 아니다.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들을 손으로 밀쳐내는 거거든요. 네네, 배. 이게 밀칠 배자예요. 아, 저 배자고. 그다음에 세상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설사하게 돼 있다. 네. 그래서 배설물이라는 거. 쉽지 않아요? 네, 밀치고 세상의 물을 먹으면 설사한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진짜 강의를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아니 이건 하지 않아요. 아, 그때 달라요. 아, 그래. 아니 지금 뭐 개그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아쉽네요. 아, 예. 뭐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그 뭐 입장 때문에 네. 뭐 무대가 뭐 거의 없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좀 미련은 있으시죠? 그 사실은 그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사실은 찌르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좋아했던 것. 근데 이걸 버려야 되거든요. 사실 어느 때가 오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익숙하던 것들과 결별해야만 네.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이 되거든요. 네. 그 전에 있던 걸 버려야죠. 버려야 제가 새로 태어나죠. 언제까지나 맨날 김영옥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되는데 미련은 남고 얼굴은 알고 그럼 뭐 사람들이 나가면 왜 TV에 안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버려야만 저에게 또 새로운 것이 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버리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집사님 신대원에서 신학 공부도 하셨다고 그래서 네.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어요? 그때 이제 그 제가 그 성균관 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그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예술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안 그랬으면은 뭐 그게 이제 42살 때 얘긴데 지금 뭐 공부 원래대로 했으면 아마 박사 받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공부하다가 이제 어머님이 좀 어떤 가정의 충격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상처를 입으시고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는데 그때 충격으로 인생에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네네. 생각하게 됐죠. 그때 저희 담당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중에 네.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한번 신학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권유에 의해서 신학을 하게 됐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들어가서 어려웠어요. 예, 들어가서 특별한 케이스로 이제 또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어려웠고 그래서 중간에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 어려워서 한 3년 동안 성경 공부했죠. 하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 인연을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시 못 들어가고 학교를 네, 예, 예. 아마 그때 졸업을 했으면 아마 하나님의 길을 그냥 했을 것 같은데. 뭐 그 경제적으로도 막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겠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IMF 때 많이 힘들었어요. 네네. IMF 때 퇴출 1호들이 누구였냐면 MC를 제외한 모든 연예인들은 거의 퇴출이 됐어요. 네. 개그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고 MC와 패널 몇 명만 의해서 이제 방송이 꾸려지니까 네네. 개그맨이 SBS만 한 120명 정도 됐는데 네. 거의 퇴출이에요. 20명 빼고. 그래서 뭐 그들은 생계가 없죠. 예. 거기다가 이제 행사 축소됐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맞아요. 부르질 않지.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굉장히 어려웠죠. 예. 네. 근데 그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무슨 동양 철학에서부터 막 공부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예. 예. 요새는 뭐 다 내려놓고 성경 공부에 올인하고 계시다고. 네, 사실은 지금 대학원이 이제 곧 마치는데요. 네. 이제 거기서 마치고 나면 이제 앞으로 기독교 문화에 대한 거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싶고요. 지금은 이제 성경을 보는 이유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담지해야 된다. 담지자로서 살아날 때 구령의 열정이 나오는 것이 인문학 책을 가지고 네 안에 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지시에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했거든요. 하나님은 단순한 것부터 시험하시기 때문에 지금 거의 어린아이처럼 지금 나이 되면은 제가 지금 우유 먹어서 되겠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네. 우유 먹고 있어요. 그런데 네네. 그 우유가 이렇게 나의 삶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배할지 몰랐죠. 그래서 지금 내 인문학적 지식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먹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흥이라는 영어 단어가 리바이블이잖아요. 네. 그걸 제가 바꿨어요. 리바이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진정한 부흥이다. 그럼 집사님 다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하나님이라고 만난 게 언제신 거예요? 사실은 모태신앙 때는 9살 때인가는 뭐 인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고백했대요. 네. 그러다가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의무적으로 다니다가 개그맨 30년 동안 하면서 사실은 경쟁 관계 상생하지도 못하고 경쟁 관계 있고 미워하고 저건 경쟁자니까 처 없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갈등과 막 고민 속에 있다가 최근에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다가 이제 하나님 안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대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금식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 원장님도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대로 말씀을 좀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 보니까 그냥 순종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죠. 그렇군요. 네. 뭐 어떻게 수임 받을지 모르지만 네네 그럼요. 과거에 이제 개그나 그 코미디 하면서 그 달변 그 훈련된 언변이 네. 어떻게 쓰여질지는 모르죠. 근데 개그맨 생활하는 게 그 신앙 생활하는데 좀 어렵습니까? 네, 그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또 훌륭한 선배님들을 많이 만났죠. 네. 이제 재주적인 면에서. 네. 근데 이제 그분의 고민들.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더라고요. 네. 그 결국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어떤 성장은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외형적인 부분들, 집사고, 뭐 자동차, 뭐 사업, 뭐 자기가 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갔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인격성 안에 어떤 영성이 확대되는 그런 선배님들은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만약 좀 일찍 만났으면 제 삶도 좀 바뀌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후배들에게는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교회 다니면 하나님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선한 영향이 없겠죠. 네. 요새는 또 그런 선배님들 또 후배들님들도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있죠.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회심한 게 사실은 여기 CGNTV에 나왔던 김종찬 목사님 가수 같은 분. 그분이 세상 문화에 지금 나가서 노래 한 곡 부르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개척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상 노래해서 돈 벌려고 너를 보냈느냐? 네가 말씀 앞에 충실히 서는 게 그게 네 일이다. 그 간증 보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거나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을 때는 제가 그쪽으로 가서 세상과 언어를 섞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되셨어도 과거에 또 노래하던 분이니까 출연하셨을 때 한 곡쯤 부르면 어떠랴 하는 가벼운 생각이었는데 그분한테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고백 속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노래 불렀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저녁에 축제다, 인생 뭐 있어, 들이대 이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런 좋은 달란트를 주신 것을 그렇게 활용한 거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일생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세상 노래 안 하세요. 저도 이제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간다 그러면 이제 웃기는 건 포기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웃기고 싶어. 그러니까요. 웃기고 싶은데 아니 좀 많이 웃고 많이 싶어요. 그럼 웃은 게 그거야? 아 어떻게 죄송해요. 오늘 더 받아야 돼. 오바해줘야지. 리액션이 하시잖아요. 저는 리액션 잘하는 분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난 재밌어하니까. 난 엄청 재밌었는데 제가 표현에 문제가 있네요. 그냥 뭐 토크쇼 나오셔도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네. 아니에요. 저는 진짜 하나님 얼마나 창의적이고 재밌으신 분이신데 그거를 표현해 주실 만한 집사님이시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뭐 제가 뭐 저를 너무 잘하니까요. 네네. 하여튼 제가 잘 갈 수 있게 좀 기도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최형만 집사님 모시고 그래도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 집사님이 그래도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우리가 또 기도하다 기억이 나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에베소서 6장 19절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제 입에 담아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자 제가 지금 풀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네. 외우지는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내 입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것이 사실은 저에게 가장 깊은 일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진짜 갱년기를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갱년기는 다시 갱자를 써서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전도하거나 세상 문화와 또 그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이제 기도지고. 네네. 오늘 뭐 방송 보신 분들이 네. 어떤 소망이고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다 알아들었어요. 앞으로 네. 최형만 씨가 어느 길로 가는지 지켜보면서 네.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실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뭐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여전하시네요. 네. 그죠? 네.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세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바쁘죠 하나님. 네. 이것 저것 다 신경 써야 돼. 저는 셀 일이 없으니까. 네. 통과. 그렇군요.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살다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뭐 본인이 되고 싶은 어떤 그 방향이 있죠.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이 정해지는데 최형만 집사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제2의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네, 진짜 지루한 성경이 아니고 네. 예, 물론 성경이 지루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혹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더 재밌게 네네.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 집사님을 통해서 기대가 됩니다. 그럼요. 요즘 세상에 그 사람을 웃기고 또 사람 앞에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정말 큰 달란트거든요. 그 달란트를 쓰시지 않으실까 우리 생각인데. 네, 예, 기대가 하여튼 해봐야겠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